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올해 두 번째 대형 이벤트가 6월 10일 자정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개몽된 스프링필드로 종교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바트와 리사의 6초짜리 퀘스트로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총 3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이벤트에는 심슨 게임 최초로 한국 관련 아이템이 출시되는데요. 30시즌 17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조개사가 사막에 출시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에 나왔던 종교 관련 아이템들도 재출시되었는데요. 부처님이 금지한 수수께끼 상자라는 랜덤 박스도 함께 나왔습니다. 우선 1막에서 구입 가능한 아이템들부터 살펴볼텐데요. 과학의 탑이란 아이템은 이벤트에 도움을 주는 캐릭터를 줍니다. 건물이 그닥 멋있지는 않지만 바닷가 타일 위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일본 관련해서 나온 아이템들이 대거 재출시되었는데요. 당시엔 이벤트 재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비싸게 돈 어서 팻마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재출시되는 아이템이라 장식용으로는 쓸만하지만 보너스 없는 분들이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보너스가 없는 장식들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후지산이나 드래곤번들 같은 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부처님 상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졸업 앨범 아이템들과 중복되는 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굳이 도넛 두 배를 주고 모험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2-3사막에서 큰 규모의 랜드마크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도넛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총알을 장전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딴 건 몰라도 도넛 150개짜리 조개사는 구입해야 되니까요. 1막은 그렇게 퀘스트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요.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여러 명 필요한 퀘스트들이 있어서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막 보상은 사실 눈에 띄는 보상이 없는데요. 한막을 만료할 때마다 도넛 60개짜리 토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은 토큰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셔야겠네요. 아이템들 다 뽑으신 분들은 토큰을 도넛 12개로 교환 가능합니다. 꾸미기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일본 나무들도 재출시가 되었는데 사실 몇 그루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서 도넛 쓰기가 망설여지네요. 이번 이벤트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구독자 이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